승천을 조금 올리자. 아직 20하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이히 카드. 엄바. 엄바 좋아 보이는데. 이거 최대 체력 마이너스 맞나? 위발 위발. 공격 안할 확률 45%인데 이 약물고 준내 때리네. 헤드샷. 유지보수 첫패 떴는데 뜨자. 악이다 이거. 건바 지우고 싶은데 건바는 어차피 냅두면 타니까 알아서 타게 놔두자. 엥? 뭐임? 세 장씩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땅땅땅. 유지보수 강화하면 이제 유지보수 강화되고 유지보수 두 장만 들어가면 다 때려잡을 듯? 아이고. 길가 아니었지? 뿅뿅. 아, 귀저금통. 검은바람 개쎄네. 게슈탈트도 넣을 만한 것 같은데. 아룬바의 보초기. 무작위적에게 피칠 피해를 적전체에게 약화를 매턴 시작 시 교대로 사용합니다. 이게 일반 유물이라고? 일반 유물 밸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저거보다 좋은 것 같은데. 그 희귀 유물 달력보다 좋은 것 같은데. 야, 이게 럭키 재구성이지. 초럭키 재구성.
우효 초 럭키 뭐 잡아야 되는데? 개슈탈트 괜히 넣었나? 약간 쫄보픽 이었던 것 같아. 아, 네. 빠른 대전 아님. 야, 너도? 야, 너도 보초기. 건바 개쎄네. 내 막타. 외톨이. 외톨이 강화하면 지금 덱에서 쓸만한 것 같은데. 뭐 강화 기회도 있으니까 지금. 근데 갑자기 체력 깎이면서 강화 기회가 날아가고. 포션 써야겠다. 개꿀. 개사기인데 유지 보수. 아니 밸류가 아니 진짜 초럭키 재구성인데. 우효 초럭키. 지뷰 저주를 모두 소멸시킵니다. 13장 소멸시키면 추가 턴을 얻습니다. 13장 너무 많다. 13장 같은 소리 하네. 씨. 이번 전투에서 소멸시킨 카드 한 장당 무작위 적이 체력을 5일 씁니다. 아 이거 선천도 없잖아. 이거 타수도 포함해줘. 뭐야? 왜 갑자기 사람 나옴? 적선체 피해를 18 줍니다. 이절시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기절추 왕관 할만하지 않나? 그냥 유지보수 원툴인데. 어차피 유지보수만 쓸건데.
이런. 이럴 때는 놀려차기가 쉽긴 하네. 맞으면 범바 딜 올랐다고. 응? 좋게 생각하면 돼. 긍정적인 사고방식. 미친. 쉐빡딜. 딱 똥대기란 말인가. 아니 쟤들 왜 빡들이야. 나 니들 힘 안 올려? 올려차기 안 맞으려고. 럭키 재구성도 한낱 재구성일 뿐이었단 말인가. 저격 집중합니다. 똥중합니다. 살려줘. 신성? 신성으로 타수 강화하고 유지보수로 또 강화하고 는 안해. 건바 다음 층까지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사격 두 장만 쓰기? 스순. 소매니 소순. 아, 저 돈 주고 산 건데 인포션. 이게 돈의 힘이다. 돈줄을 내주지. 저거 상태 이상도 태워줬으면 좋겠네. 아이스크림. 이쪽으로 가야 상점 하나 더 보는데. 근데 이제 뭐 집어야 되냐? 엄마 떡락. 올려차기가 일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 나 죽는다. 여기까지인가.
생각보다 어택당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찍. 올려차기 이렇게 쓰레기였어? 포션을 사용하면 무작위 포션을 얻습니다. 최대 두 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1% 역배. 뭐야 이거? 좋아 보이네. 내 턴 종료 시 집중 상태일 경우 다음 턴에 에너지를 추가로 얻습니다. 적에게 해로운 효과를 부여할 때마다 방어도를 2얻습니다. 10승천에서 멸망. 유지보수는 두 장 필요하겠는데. 히히 카드 으스스 매그넘 들고 간다. 네, 매그넘은 좋은 것 같은데. 타격감이 너무 좋음. 유지보수 한 번 더. 미워도 다시 한 번. 콜드샷. 초록키 재구성 한 번 더. 이번엔 수비 위주로 써볼까? 명사수 정조준 힘을 1이었습니다. 뭐지? 쓰레기 같은데. 일이 너무 약해. 딜 좀 올려야 돼. 저격 괜찮아 보인다. 저기요? 어이? 에? 에? 멸망. 매 전투 시작 시 처음으로 파워카드를 사용하면 힘을 1 얻고 방어도를 6 얻습니다. 멸망. 개같이 멸망. 아! 유품 킬 가격이었겠다. 아니 유품 왜 자꾸 까먹지? 근데 저거 보조카드라서 자꾸 까먹음. 생략. 100%. 파워카드가 없는데 파워 유물은 뭐다 쓰냐. 골드샷도 강화해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에이 골드샷 너무 당연하게 영코라고 생각했다. 저주 시너지 카드들은 언제 넣어야 될지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네.
유지보스 쓰고 깨고 싶었는데. 느순. 유지보수 포기해야 되나? 영겁의 영상 몇 턴? 4장까지? 용이 0입니다.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뭐야 미친. 초커보다 2장 적은데. 한무 콜드샷 한무 콜드샷 덱 만들어야겠는데. 영겁 여러 장. 영영겁겁. 에이 육강령인데. 자꾸 자꾸 유품 쓰는 거 빼먹네. 손이 안 간다 유품에. 두두두두둥 오그넘 도략. 돌? 최소한 술 최하 아니? 아 서슴
얘 캐릭 서순 왜 이렇게 많냐? 독임수, 사박상을 3부여하고 방어도를 6었습니다. 속임수 각인가? 아니 뭐야 이거. 탕탕탕다다당. 해로운 효과를 얻을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눈 쓸만한데. 들어가 있어야 돼. 그 4에너지까지 뽑습니다. 같은 거. 행복. 월드샷. 아이고. 또 임수. 또로 좀 더 줘. 영체와 다섯 장. 얘네들 잡기 빡세겠는데. 그래도 돈 주면 꼬우니까. 아이. 매그넘이 꼴밖에 하잖아. 아, 분명 좋긴 한데. 아주 꼴밖에 안 해. 붉은 가면 쇠약. 성조준하면 한 장 얻고 에너지를 얻고 뽑습니다. 쇠약 같은 카드 필요하지.
저격이랑 알망이랑 다 강화할 만한 다 강화할 만한데. 으아. 아, 캐릭터가 드로가 좀 없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드로 좀 주쇼. 아예 매그넘으로 이거 버리기도 좀 그러네. 아스 쓰면 드로 별론 것 같은데 너는. 없는 거보단 낫겠지. 들어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당당 타다당. 얼착으로 들어. 대박. 일 너무 많이 센다. 버댕. 로드샷. 홀드샷 강화되어 있었으면 땡큐였는데 강화가 안 돼 있어서. 으금니 트위치에 많이 있다. 조우한 엘리트당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어는 거야 이러는 거야. 방금 얻어서 0인 거구나. 그럼 이거 힘 1로 싸우나? 0으로 싸우네. 뭐야 별론데. 아니 만났을 때 바로 1 줘야 쓰지. 뭐야 이거. 어 됐어. 알려줘. 맹고 청소부. 나는 청소부의 불편한 진실을 알고야 말았다. 아! 아이고 이번 전투 어렵겠는데. 야 매그넘 비켜봐.
드로가 있어야 저 에너지 주는 카드가 힘을 쓸 텐데 드로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유지보수 밸류는 날아올 카드 같다. 야 빵야. 상태 이상 카드가 이로운 효과를 가진 카드로 변경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일반 유물이네. 왜 다운폴은 다 일반 유물임? 유유. 이지 보수. 그냥 취약 걸고 갈길 걸. 16방어 2약화 매복도 지금 덱에서 되게 쓸만한 것 같은데. 아님 말고 얘는 시간 많이 주니까 온보함에 이기겠다. 그러네. 엘리트에서만 얻는 게 아니구나. 어문별 같은 느낌이네. 근데 엘리트 전 하는 당시에 힘이 안 오르면 그래도 쓰기 힘들 것 같은데. 일부러 때리지 말고 유지보수나 좀 더 씁시다. 가격특 주네센. 죽어라 죽어라. 아 잠만 두비 하나도 안 잡혔어. 이 정도는 내가 총이지. 빵야! 사람은 총을 맞으면 죽어. 이번 전투 동안 이 카드의 비용을 1 증가시킵니다. 별론데? 버퍼라고 생각하면 괜찮은가? 버퍼라고 생각해도 별론 것 같은데. 노 페널티 에너지 유물. 유지보수 빨리 돌리게 카드 좀 지우자.
어, 망할 태풍의 눈 쓰려면은 빨리. 맞는 게 낫겠지. 10승천이라 풀피 안 되는구나. 아니랬다. 아이 망할. 포션 먹을 거면 부사해서 먹었어야 했는데. 덤둠이도 어금니 줘요. 오밀. 하박상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멜론디? 아닌가? 심호흡 강화해서 들고 다닐 만한 것 같아. 전압샷 컷. 어허. 외톨이. 외톨이. 언럭키 광기 외톨이. 외복금. 아이 방금 왜 왔었지? 쓸 필요 없긴 해. 행뽑! 외톨이로 행뽑 0코 만들면 되는 거 아님? 역기. 휴식을 거칠 때마다 강화하지 않은 카드가 10장 이상이면 강화합니다. 아씨 이거 하수 이벤트 안 떴으면 떴을 텐데. 행뽑 하나 더. 행뽑에 행꽃까지. 정말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매그넘 슬슬 버릴 때 온 것 같은데. 결착. 아, 다수 쓰면 들어간다는 카드가 나와보면 쓸만한 것 같은데. 매그넘 잘 썼다 그동안. 아이눈. 뭐야 드로 왜 이래. 이거야. 외톨이 행복각이다.
버순을 밥 먹듯이 하는구만. 아, 밥보단 서순이지. 리얼 크크루 빙빵봉. 버순 밥보다 좋다. 근데 이 정도 잡혔으면은 막 해도 이기겠는데? 행법 외톨이 하나 더 나와서 행법 두 개에다가 외톨이 하나 더 나오면 일단 더 나올 것 같은. 매우 달달함. 안녕하세요. 야, 행복 왜 안 나와? 아, 행복 줘. 유지보수에다 쓰자. 그거나 그거나 별 차이 없어. 아니, 몇 강을 하는 거야? 되게 세네. 아싸, 가방다리. 카메라 욕망 개꿀각인데. 카드가 좋아서. 상처는 갈망으로 치울 수 있다 보니. 상처는 에너지 없어서 행뽑 들어도 안 먹을 텐데. 슬라임 숲, 셀 숲. 제거만 할까? 아니 뭐 강화도 주면 땡큐긴 한데 강화할 거 없는데 제거만 하자. 이 아저씨 승천 낮으니까 좀 싸게 파네. 타격 지우기, 수비 지우기. 그래도 타격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덱 특성상? 아니, 내 세네.
아이 모드 캐릭 좀 써야지. 모드 캐릭 약하면 왜 하냐고. 저격. 저격. 하나 쓸만한데. 결국에 지금 쇠약이랑 골드샷이랑 들어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냥 있는 거 쓰지 굳이 넣을 이유는 없어 보임. 으아! 외톨이 하나 더 나왔다. 외톨이 밤에 문을 닫고. 태풍의 눈으로 어떻게든. 날쇠 이색. 아이 드루 왜이래. 행복 중에 하나만 잡혔어. 하나만 잡혔어도 되는데. 두고 보자. 저주는 계속해서 태워주고. 행법이 리얼 사기인데. 행법이 진짜 누가 써도 사기야 저건. 사기일 수밖에 없다. 유품은 그냥 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행법 개사기. 병번개 쓸 일 없지. 안 쓸래. 심호흡 넣으면은 어차피 1대로니까 팀업은 넣어도 되겠다. 에이 뭐하는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이걸 맞네. 됐어. 괜찮아. 돈 맞을 수도 있지. 해눈 다 버려 이제. 이렇소.
이틀 만에 드디어 성공한 유지보수. 근데 이거 행법이 사기라서 유지보수 아니어도 상관없겠는데. 근데 한 장으로 밸류 뽑을 수 있는 건 유지보수밖에 없는 거 같긴 해. 유지보수 아니면 이렇게 한 장으로 밸류 못 챙길 듯. 뭐 지금 두 장이긴 하지만. 7강이다 빵이야. 이게 총이지. 총 맞은 달팽이. 빵이야 빵이야 빵빵 뱅. 심장이 꿈틀대며 피를 흘립니다. 컬트 어택. 역시 총이야. 맞으면 아프지. 그래서 하나 더 지울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건법이지. 1뎀 맞고 들어보고. 1뎀이 아니네. 외톨이 행복. 총알은 튕겨내야지. 범화 영혼 화상을 10부여합니다. 부여하든가 말든가. 애매함스. 유지보수도 하나 연코 만들면 편하긴 한데. 영혼화상 2턴 후 체력을 30 잃고 영혼화상을 제거합니다. 겟을 뽑네. 나중에 6강령 할 때 볼 좀 때리겠는데. 이문학 최고가 6강령이지. 야 저거 소멸 아니네? 왜 썼냐 그러면. 개 어이없네. 아니 당연히 소멸인 줄 알았네. 씨.
이게 수고멸이 아니네. 내일 에너지 아까워 죽었다. 동아리는 먹어라이 외계 괴물아. 부양. 우리의 결의. 무슬모. 일렘. 행뽕 먼저 할까? 저거. 까비. 아니 이거 왜 1코 됐냐고. 야, 더안 좋아졌잖아. 야 이거 1코 돼서 행운의 뽑기 들어막잖아. 아이 미친. 이것도 1코네. 그래도 휘발 소멸은 있다. 아예 애매졌네, 씨. 아니 이거 1코 돼가지고 행운의 뽑기. 아니 한번 개 같은 경우야 이게. 행뽑 너프 됐잖아. 수비 두번 할걸. 수비 2번 할걸. 수비 두밥. 개꿀. 수비 2번. 쇠약 9번 개꿀이구요. 아주 달달합니다. 이런걸 전문용어로 개꿀이라고 하죠.
아수 50필. 근데 이거 굳이 유지보수 아니어도 이런 덱은 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깊게 생각하지 말자. 아까도 했던 말이긴 한데 한 장으로 낼 수 있는 밸류가 커서 유지보수 쓰는 의미는 있긴 한데 진짜 의미 있는 거 맞나? 잘 모르겠네. 해봐야 알 것 같은데. 뱅 뱅. 유지보수 밸류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저만큼 방어도 얻는 카드가 없으면 좋은 게 맞을 텐데. 아직 이 캐릭터 방어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다. 일은 그렇게 메리트 없는 거 맞는 거 같긴 함. 근데 방어도는 근데 지금 되게 0코스트 6방어 카드 저거 돌리는 게 더 방어도 높지 않음? 모르겠다. 초럭키 재구성인지 아니면 어나더 원인지 와야 할 것 같은.